사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 사람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말과 화려한 말을 구사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디지털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우리 사회의 중요한 덕목은 소통 능력입니다. 시민주권 시대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담고 그것을 정책과 정치로서 풀어나가는 그러한 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 소통 과정에서 얻은 시민들의 요구와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정책으로 잘 담아서 구현했고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 대전시장 후보까지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실제로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는 데 잘 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이란 자리는 대전시 공무원만 놓고 보면 약 3,500명, 전체를 놓고 보면 7,000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이 결정권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소통 능력에다가 통합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나를 따르라는 그러한 군사정권 시대에 통했던 그런 리더십은 이제 한계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은 이러한 긴밀한 소통과 그리고 의견 갈등을 조정해내므로 인해서 조직을 통합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8년간의 구청장을 하면서 조직에 큰 갈등 없이 조직을 잘 이끌어왔고 그런 면에서 공직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품성과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대전시장이 된다면 시민과 그리고 공직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사회 갈등 문제들을 잘 통합해내는 그런 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